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 현재 이태원 클럽 사태로 인해 나라가 뒤숭숭한데요. 이런 식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여 한국은 물론이며 전 세계의 실업률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선 미국의 실업률이 14.7%로 무려 2,050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만은 방역을 잘한 곳이라서 확진자가 별로 없는데 실업자가 왜 많을까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특히 관광업인데요. 관광하러 오는 중국과 다른 외국인이 적어졌기 때문에 항공, 호텔, 여행사, 식당, 백화점 등 피해가 굉장하다고 해요. 물론 여행업뿐만 아니라 여러 직종에서 실업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택했는데요. 그건 바로 배달입니다. 왜냐고요? 대만에서 배달업은 잘하면 고수익으로 갈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천국이죠. 대다수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배달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를 보고 중국인들의 반응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대만의 최저임금은 하나로 약 100만 원 수준이에요. 受新冠肺炎的影响，许多失业者加入快递行业，快递员人数增加至收入相应减少。现在我可能可以接到9单左右，可是现在可能不到5单。以前兼职快递员一个月能挣到15,000至20,000元薪台币，现在每个月只能拿到8,000元左右。全职快递员从每个月收入3万到4万元薪台币，现在减少4成。世界变多，然后订单也变多，就是跟以往比起来，我们少了4成左右。 以前高峰时期每个月能挣到8万至10万元薪台币，现在等一个小时也无单可接。 잘 보셨나요? 원래는 기본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 벌었는데 4배가 줄었으면 하나로는 겨우 3,40만 원 정도밖에 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타이베이에선 월세도 못 내는데요. 그 정도로 대만의 상황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중국인들은 현재 대만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근데 베스트 댓글이 좀 의외였어요. 하하, 대륙도 똑같이 대량 실업했어. 하지만 매체에선 말하기 싫어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우월성을 어떻게 세계에 표출하겠어? 여기에 대한 답글로는 말하기도 싫고 말할 수도 없는 거지. 어쨌든 중국 실업인구 조사하는 사람도 잘린 걸 거야. 중국 사람들도 중국 언론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차이잉원 대통령은 대만 경제가 아시아 1위라 그러지 않았어? 보안이 허풍쟁이네. 차이잉원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녀는 조금 겸손한 것 뿐이야. 대만이 무슨 아시아 1위야? 분명히 세계 1위인데. 우리 대만성을 무시하지 마. 대만을 비꼬면서도 대만을 중국의 하나의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타이완 넘버원. 중국 사람들도 이걸로 장난 많이 치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아는 사람 중엔 실업자는 없어. 실업한 사람은 반성을 해야 해. 왜 너를 회사에서 퇴출시켰는지. 우리 실업률 상황에 대해선 보도를 하긴 했어.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도 현재 실업률이 엄청나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놈 때문에 직장을 잃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없어 생활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은 가족을 보며 견디시고 힘내시라는 말뿐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